자, 올해 기가입하는 2015 캐스파컵 시즌은 첫 번째 날에 이제 마지막 경기가 기다리겠습니다. 벤픽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주인공은 바로 김준호 선수와 백동준 선수입니다. 김준호 선수 파마했나요? 그러네요. 네. 헤어스타일에 변화가 있네요. 네, 헤어스타일에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캐스파컵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준비가 있었던 걸로 지금 보이고요. 네, 외부적인 준비. 네. 자, 일단은 반의 연구소를 김준호 선수가 제거하고요. 네. 뭐 양 선수 중에 오늘 최초의 토스 진출자가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겠네요. 네,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자, 지역불 웅덩이를 제거하고 있는 백동준 선수. 네, 반의 연구소를 김준호 선수가 네. 예,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코다, 조난지 이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그리고 이제 에코 뭐 시드를 배정받고 뭐 어떤 이유로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라온 선수들 간에 지금 우수수수수 프로토스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야, 진짜 굵직굵직한 프로토스들이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올라가는 뭐 프로토스 한 명은 끝까지 뭔가 자신의 실력을 유지하면서 세 종족이 맞부딪히는 멋진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맵펜픽을 통해서 일단은 김준호 선수는 반영구설 제거했고 백동준 선수는 지역불웅덩이 그리고 맵 순서가 코다, 조난지, 에코, 캐커스, 철옹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두 선수의 사전 인터뷰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J2의 김준호입니다. 저번 시즌에 이어서 이번 캐스파컵에 이름 올려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겪는데 성주랑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성주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원이 팀원이 와서 요새는 진짜 더 모으는 재미라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리 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열심히 게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은 경기라고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시즌 캐스파컵에서 준우승이나 되게 아쉬운 결과를 나왔는데 이번 시즌에는 더 열심히 해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삼성 갤럭시의 백동준입니다. 예선에서 좀 힘들어가지고 네, 본선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래도 꼭 우승하고 싶어요. 이번 캐스파컵은 저한테 굉장히 큰 기회인 것 같아요. 박영우 선수, 제가 최근에 많이 지기도 했고 네, 져가지고 좀 복수하고 싶어가지고 만나기 싫은 선수 딱히 없어요. 주성욱 선수, 성욱이 형이랑 좀 그냥 알기만 알지 약간 안 친해가지고 네. 같은 토스기도 하고 한번 친해지고 싶어요. 성욱이 형 친해져요. 요즘 약간 부진하고 있는데 네. 13년에 우승한 뒤로 좀 우승을 못해봐가지고 네. 저도 우승하고 싶고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준아, 요새 좀 아쉬운데 좀 잘 좀 하자. 스타리그도 같은 존재 여기서 또 만나게 되는데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준호 형 요새 잘 나가는데 그 기대 제가 꺾어드리겠습니다. CJN2's 히어로 김준호 vs 삼성 갤럭시 디얼 백동준. 자, 두 선수의 사전 인터뷰를 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수가 8강에 올라가는 오늘 그래도 살아남는 프로토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esportstv.net에서 여러분의 이제 승자 예측을 좀 받아보고 있는데 부인교회사의 말에 의하면은 맞추기가 참 어려워들 하시더라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어떤 선수가 마지막에 올라갈 것 같으냐 라고 물어봤을 때 고인규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 반대로 찍으면은 예, 확률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헤어스타일을 좀 바꿨죠? 네. 네. 자, 과연 그러면 김준호 선수가 올라갈 수 있을지 2014 캐스파컵 시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경기를 쭉 보니까 많이 이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뭐 최근에 프로토스전을 또 김준호 선수가 치열하게 했었던 최근 결과가 있었고 결과도 괜찮았기 때문에 결국 김준호 선수가 다시 한번 프로토스전이라면은 자신감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자동 진출권을 통해서 올라온 출전한 김준호 선수와 그리고
온라인 예선을 통과해서 올라온 백동준 선수입니다. 네, 지난주 스타리그에서 제가 이 선수가 조 1등으로 다토스를 뚫고 올라갈 거란 예상을 했었는데 4패 광탈을 했거든요. 네, 그날 김준호는 올라갔지만 백동준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공족전을 잘한다는 그 이미지를 오늘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준호 선수는 진짜 국내 리그에서는 좀 한이 좀 맺혀있는 선수인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을지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예측을 e스포츠TV.net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오늘과 내일 또 모레까지 계속 진행되지 않겠어요? 여자친구를 납치해 오셨어요. 제대로 납치하셨네요. 네. 지금도 납치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현장에서 바로 갑니다. 예, 어느 순간 외식 상품권이 날아오는 예, 5만 원권이죠. 예, 5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거 이 근처에 다 드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권한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많은 관심 있으시길 바라게 되겠고요. 자, 이제 김준호 선수와 백동준 선수, 오늘 주성욱, 원희창, 하재상, 김대엽 선수, 말하자면 프로토스가 7위였는데 지금 현재 3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2가 됩니다. 네, 최근에 가장 잘하는 토스가 총 집합에 있는 테스트파컵에서 그 한 명이 그 어떠한 토스도 살아남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선수 중에 한 명이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명식과 김준호가 되느냐, 김명식과 김대엽 선수가 되느냐. 물론 김명식 선수도 아직 16강을 남겨놓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놀라운 그 숫자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김준호 선수, 백동준 선수의 첫 번째 전장 코너로 출발합니다. 시제이언트스 히어로 김준호 vs 삼성 갤럭시 디얼 백동준. 올해 기간 인터넷 2015 캐스파컵.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입니다. 자, 먼저 김준호 선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백동준 선수입니다. 네. 우인규의 의식의 불꽃도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을 내요. 네. 힘을. 무슨 일이 시작은 다른 게 대설림. 코끼리였으면 시작합니다. 네. 지난 캐스파컵 결승이 푸푸전이었잖아요. 그래서 푸푸전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푸푸전 결승은 날아갔습니다. 위에 있는 토스가 다 죽었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안 살아남고. 아, 정말 굵직굵직한 프로토스들 다 스타일 있고 뭔가 단기 토너먼트에서 성과가 없었던 선수들도 네. 아니고 단기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이런 그 선수도 포함되어 있는 라인업이었는데 그냥 하나같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저주를 풀어볼 수는 없고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단지 대리니까 고인규의 저주라고 고인규를 제물로 바치는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이왕 뭐 죽는 김에 네. 근데 이제는 되게 좀 신중하게 말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뭘 신중하게 하느냐. 아, 틀리는 건 좋은데 네. 계속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스타일이 될 수 네. 있습니다. 한승엽 해설이 잊혀지게끔 네, 완전히 이미지화시켜서 예. 이미 어느 정도는 넘어섰죠. 예. 한승엽은 예전에 이제 저랑 김철민 캐스터와 함께 우르도어 개인 리그 중계할 때 되게 짧은 순간을 그러니까 럭커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하는데 살고 예 마인이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고 뭐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예측 범위가 약간 빗나가는 범위가 짧았습니다. 근데 네. 멀리 보면서 예측하는 거는 고인규가 최고예요. 네. 이 선수 우승할 것 같다 하니까 그날 그 다음날 경기에서 떨어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고인규 해설이 어록도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뭐 한승엽 해설은 불가사의했죠. 네. 한승엽은 뭐 그러고 나서 그 이미지를 벗어내지 못하고 결국 피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테란 셋, 프로토스 7, 저그 6이었습니다. 근데 3, 3, 5가 됐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좋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프로토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또 스타리그 안에서 죽음의 4토스전에서 보여줬었던 백동준 선수가 좀 능력치가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약간 이제 경기하는데 긴장감을 거두지 못하고 실수가 나오지 말아야 될 타이밍에 실수가 나오는 등 전체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던 이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네. 예, 그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이런 단기 토너먼트에서 이길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현재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저희 스포티비, esportv.net에서 승자 예측을 받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침 지인, 뭐 가까운 뭐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뭐 동성이든 뭐 부모님이든 함께 모셔오면은 저희가 외식 상품권을 드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뭐 HTML 가방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면은 충분한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이벤트들이 아주 긴 시간 동안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예,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 상품을 수령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혼의회가 올라가는 게 두 선수 거의 똑같습니다. 예, 관문의 숫자가 있긴 하지만 황혼의 타이밍은 얼추 비슷하고요. 예. 추적자를 일찌감치 찍고 안 찍고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두 마리처럼 반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우 선수. 시합 볼을 김준호 선수가 감시탑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우위에 설 만한 컨트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비슷했네요. 네, 붉은색이 김준호 선수입니다. 백동주 선수는 파란색. 요 맵이 감시탑 쪽으로 안 가면 우회하는 길이 굉장히 동선이 깁니다. 네. 중간중간 이제 파괴가 가능한 잔해들이 있어서 되게 먼데 또 만나게 돼요, 7시에서. 아, 자, 동료 추적자를 데려왔습니다. 김준호 선수가 저런 거 쫓아가서 이득 보는 경우 없었거든요, 최근에 스타리그 안에서도. 네. 아, 그리고 돌아가서 전진된 수정탑 서로간에 봤는데 백동준 선수는 정령의 추적자 두 기가 센터 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끊어낼 수 있는 거고요. 3타정 잡았고 수정탑이 계속 워프되고 있습니다. 수정탑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그냥 가버리네요. 네, 그냥 예. 가네요. 예. 예. 여기 지금 가는 데 봤으니까 예. 예. 수정탑 건설 안 하고 그냥 이동한 거였거든요. 네. 풀 사이에 수정탑이 있다 보니까 언제 매복당할지, 매복하고 있는 병력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네. 약간 좀 도망가서 무서워서 도망간 것 같네요. 네, 그게 네. 스타리그에서 보여줬던 스타리그 안에서 세종과학기지였죠. 네. 예, 그때 쫓아가서 머릿수로 밀어붙이려다가 상대가 전멸 개발이 되면서 오히려 밀려버리고 역소환되면서 예. 거기서 손해 많이 보던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예. 플레이하자 스스로도 백동준 선수가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런 트라우마가 작용한 듯합니다. 전멸 업그레이드 이제 완성이 되겠고요. 똑같이 거의 네, 로봇공학 시설 타이밍 차이가 꽤 나네요. 네, 벌써 불멸자가 나오고 있는 백동준 선수입니다. 그럼 이제 추적자가 더 많다라는 뜻이 되니까 예. 아마 그걸 믿고 한 번쯤 과감하게 돌파할 생각인지. 자, 내기 차이 그렇죠. 10마리 대 6마리 지금 현재 김준호 선수가 좀 더 많습니다. 자, 그 수적 산술적인 차이 네. 어떻게 작용할지. 전멸 추적자의 그냥 힘을 실었습니다. 더 네. 근데 백동준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것에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로봇고기 시설이 올라갔고 불멸자를 찍을 거기 때문에 추적자를 좀 과감하게 돌려보자 이 판단을 했는데 예. 저 판단이 진짜 기가 막힌 판단이 되려면 앞점이요! 불멸자 1점! 와, 돌린 걸 와. 기가 막히게 캐치했네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낚아챘어요. 예, 네. 바로 들어가서 불멸자를 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병력이 빠졌을 것이다. 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백동준 선수대! 광자가 충전 걸고! 네. 자, 잡혔습니다. 광자가 걸고 잡힌 상태. 여기서 계속 농성을 하고 있는 김준호 선수.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불멸자! 아, 두 기가 허무하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두 기 불멸자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네. 로봇공학 시설을 좀 일찍 올렸던 이득 자체를 좀 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한 번 더 지금 광자가 좀 더 끝났고 따로 잡히네요. 따로. 야, 중간에 5층원 되는 병력을 커트해주긴 했는데 요거 지금 추적자 제거되면 불멸자가 또 슬금슬금 걸어나올 것 같단 말이죠. 네. 또 나왔는데 불멸자 또 나왔는데 그냥 세 기가 쓸쓸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쌓였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앞전면. 아, 진짜 나는 불멸자가 패 불멸자가 셋 다 죽었습니다. 네, 네, 돌렸던 병력이 황급히 회구를 해가면서 지금 숫자 차이가 좀 있기는 왔어요. 한데 또 왔어요. 이게 두 기. 자, 근데 에너지가 피가 중요합니다. 피. 네. 컨트롤. 와, 컨트롤. 역시. 오, 전멸 추적자는 네, 점추럼 무협지를 보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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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소리만 납니다. 야. 추가적으로 두 개 소환 더 됐죠. 또 올라왔고요. 야, 자본심 싸움. 그냥 똑같은 유닛으로 예! 플레이하는데 똑같은 기능으로 플레이하는데 진짜 역시 전멸 추적자는 김준호다. 달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짜. 네.
할말없게 만드는 컨트롤을 통해서 일단 1세트를 가볍게 자신의 전매특허 통해서 가져가고 있는 기본적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김준호 선수입니다. 내기의 추적자를 돌릴 때 그 판단 자체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왜냐? 불멸자가 나오니까 아마 불멸자를 믿고라도 병력을 돌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타이밍을 앞전면을 통해 잡아낸다. 이거는 확신 없이는 못할 플레이였어요. 네, 자신감이 철철 넘쳐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호 선수 1세트를 가져가면서 자 백동준 선수 이렇게 되면은 역시 어찌 동족전이기 때문에 다음 세트를 어떻게 판을 짤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불멸자를 좀 늦추고 추적자 힘을 실었던 김준호 선수에게 첫 번째 세트 10여 분 만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네. 네. 원래 앞전면을 탈 때 가끔 가다가 약간 유리한 경기를 그르치는 앞전면을 탈 때가 많았는데 그렇죠. 적어도 이번 경기에서는 진짜 제대로 된 앞전면이었죠. 예. 네, 뭔가 확신에 넘치는 같은 전면 추적자를 쓴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나보다 다른 태클을 먼저 탔어. 그렇다면 추적자가 적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계산이 나오니까 상대가 병력을 돌렸던 말든 상관없이 불멸자 보자마자 즉달같이 달려들어서 상대가 그 타이밍에 추적자가 조금만 더 충원되고 이러면은 뚫기 힘들다라는 거 알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방의 불멸자의 생명을 끊어놓는 김준호 선수의 판단이 기가 막혔습니다. 자, 정말 그렇게 되면 이제 백동준 선수는 김준호 선수의 추적자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있었던 전진 추적탑도 그런 일면이었는데 결국에는 백동준 선수는 김준호 선수의 장기에 무릎을 꿇고 맞은 배였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조난지 어쨌든 뭐 맵이고 뭐고 떠나서 방금 전 경기는 백동준 선수에게 좀 가슴에